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에코브레인 아날로그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0원, 6만원 네, 시리즈. 그렇습니다. 6시리즈죠, 이번에. 6시리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한 올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디자인을 자랑하는 에코브레인 아날로그 딜레이는 빈티지 이펙터 애호가를 위한 궁극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에코브레인 아날로그 딜레이는 견고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톤박스에 따뜻하고 빈티지한 에코와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버킷 브리게이드 회로는 최대 300ms의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며 낮은 시간 설정에서 에코가 더 선명하고 강렬해지고요. 긴 설정에서는 자연스러운 하이엔드 롤오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코브레인은 과거의 상징적인 딜레이 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무성하고 유기적인 반복된 사운드부터 타이트하고 펑키한 슬랩백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저희가 많은 이 시리즈의 많은 페달들을 다루면서 네, 이제는 한 번 정도 그렇습니다. 이 바닥을 칠 때가 됐다. 뭐 하나는 걸릴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촬영 전에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네, 무적입니다. 네. 깔 게 없는 시리즈예요. 지금까지는 완벽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리핏, 완전히 감쇄되기 전 들리는 에코의 반복 횟수를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 연출이 되고 있고, 저는 순간적으로 은총 씨가 연출을 할 때 다른 페달을 같이 밟았나, 리버브 페달을 같이 밟았나, 그죠? 확인할 정도로 이 풍성한 공간감과 이 아름다운 이 에코 딜레이 효과를 연출을 하고 있다. 깊은 아이입니다. 깊은 이 아이입니다. 친구야말로 진짜로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63,000원 정말 뭐랄까 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펙터 네, 가격으로 따지면 그럼요. 이 친구는 하나 정도는 꼭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촉촉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숏 에코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아날로그 딜레이는요, 여러분들 뭐 사실 요즘 딜레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가 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간에 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날로그 딜레이는 탭이 없어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리버브 있고 또 디지털 딜레이 가지고 있고 뭐 탭이 달렸다는 전자에 그 앞단에다가 아날로그 딜레이를 같이 걸어서 이렇게 다 믹스해서 좀 상세적인 효과를 주는 그래서 아니면은 혹은 걸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날로그 딜레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황인 상황에서 아날로그 딜레이 없으시면 이거는 그리고 일단은 좀 요 시리즈 중에 굉장히 또 이쁜 디자인과 컬러를 또 자랑하고 있는 군에 속합니다. 커피 느낌도 좀 있죠. 네, 커피가 있구나. 딱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공간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효과적으로 걸어놓고 뒤에서 정확한 템포는 디지털 딜레이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다. 얘는 그냥 템포가 맞든 안 맞든 느낌으로 맞습니다. 가고. 뒷단에서 정리해주자. 맞습니다. 네. 이런 멀티 딜레이 효과를 낼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친구 역시 리핏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 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광폭하게 미친 듯한 이 스피커가 터져나갈 정도로 광폭한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리핏을 조금씩 올리면서 네. 사운드를 한번 그러면은 시계즈까지 밟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벌써 좋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톤을 좀 더 만져서 믹스를 좀 과하게 가볼게요. 네. 버스리죠. 3,000원짜리 사운드입니다. 이게 63,000원에 완성되는 사운드다. 훌륭합니다. 이게 이게 정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진짜. 맞습니다. 자신들이 이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떼어다가 이렇게 페달에다 이식하는 방식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디시만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뭐냐면은 다른 딜레이와도 함께 사용을 해보고 리버브랑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딜레이 같은 경우는 탭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탭 템포를 한번 설정을 해서 자 일단 딜레이를 끈 요 딜레이를 끈 상태에서 어떤 사운드가
이렇게 리버브를 점층적으로 사용하는 사운드들도 멋있지만 이렇게 딜레이를 점층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연주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연주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 고스트로 들리는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좀 소름 돋게 만든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같이 사용하지 않은 딜레이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지만 이 친구를 더해서 이 사운드의 변화를 줬을 때 느낌이 약간 이 정말로 해외에 있는 유명 포스트락이라든지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주하는 팀이 내한을 왔을 때 앞에서 듣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저렴한 페달이다라고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이 에코브레인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그래. 이제 나도 사자. 이렇게 될게요. 여러분 그 지금 현영님께서도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즘 굉장히 사운드가 이 기타 사운드들이 다채롭고 정말 장르적으로도 정말 많은 장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다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포스트락 중요합니다. 이 포스트락에서는 이 쌓아가면서 사운드를 그쵸? 만들어내는 음악의 흐름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딜레이 뭐 혹은 뭐 어쨌든 뭘로 쌓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이 음악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페달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교회에서 기타 좀 친다. 내가 앰비언트 좀 관심 있다. 뭐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는 요즘은 확실히 이제 교회 음악이 많죠. 이제 뭐 내가 베델 좀 좋아한다. 내가 힐송 좀 좋아한다. 뭐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좋아한다. 그러면은 하나쯤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내가 톰 미스티 좀 좋아한다. 내가 뭐 크리스티안 쿠리아도 좀 좋아한다. 뭐 다 나오죠. 내가 존 메이어 좀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이 음악 생활에 굉장히 좋은 소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 6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6만 3천 원? 6만 3천 원이면 여러분들 뭐 치킨 먹고 뭐 저기 요즘 뭐 저기 코로나 때문에 술은 잘 많이 못 드시니까 한 치킨 세 마리 배달 민족 한세 번만 참으면 네 배달 민족 세번 참으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물론 다른 모든 이 시리즈의 페달들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했지만 63,000원에 이런 압도적인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페달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다양한 장르에 꼭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에코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주문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 매장 오셔서 꼭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와 공간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얼마다? 63,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다뤄보면서 오늘까지 6만원 시리즈 이제 다음부터는 9만원 시리즈라고 해야 될지 10만원 시리즈라고 해야 될지 가격이 살짝 올라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리버브 배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